멀리서 보면 숲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다 하는 숲도 아주 가까이 가보면 벌레가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은 저 가정은 걱정이 없겠지, 염려가 없겠지, 멀리서 볼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참 어려운 걱정, 근심들이 가정가정마다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다 생각하면서 아주 귀하게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3년 동안 이스마엘, 종의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젖을 때는 날 유목민들은 4세에서 5세 정도 될 때 젖을 때입니다. 그때 잔치를 베푼 거예요. 야, 이제 이 아이는 생명이 완전히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동안 13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이제는 17세의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길렀기 때문에 말씀도 가르쳤겠죠? 또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나쁜 행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단순히 9절에 말하기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원어로는 매사학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적으로 예물을 하다, 성추행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배웠지만 가나안 문화의 타락한 문화를 배우고 익숙하게 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면서 이삭이 이제 아주 젖을 때서 밥을 먹고 말을 하는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추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한 번이겠습니까? 여러 번 여러 번 그 일을 할 때 마침 어머니 사례가 그 장면을 딱 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스마엘이 그저 이삭을 데려와서 한 대 때리고 뭐 좀 놀리고 이 정도로 이 사례가 분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단되었겠죠. 잔치는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10절,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가를 내쫓으라. 이거.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내쫓으라. 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라에게는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은 본부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가문에서 나가는 것은 매우 당시에 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사의 깊은 갈등,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깊은 갈등, 제사의 문제, 종교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여자가 둘이고 거기에 있는 소생들이 있으니 그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13년 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여종이고 또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양육했는데 이제는 내쫓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마음의 쓰라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도 동물들의 공격에도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서 물리치는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열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깊은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좋은 행동이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일은 자살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때로는 멀리 도망을 쳐서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눌리고 눌리면 그게 결국 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정신질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이런 아픔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것처럼 그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네가 그 문제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이렇게
책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너 뜻대로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꼬이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과 근심을 말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찾아온 사람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위로를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해. 사랑해. 네, 그게 지금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 좀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해. 사랑해. 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데 툭 아브라함을 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례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말씀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린 시절에 살아갈 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근심된 일을 만나면 자꾸 도망을 쳐요. 회피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만히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에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상속자로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첫아들이 중요하잖아요. 첫아들. 첫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정을 따라서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이삭을 통해서 상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그 일을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정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대한 축복을 주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었지만 에서에게 상속의 모든 축복을 주려 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 13년 동안 상속자라 생각하고 길렀던 이스마엘을 내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고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스마엘을 육체에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삭을 성령에 따라서 난 자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들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은 육체로부터 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구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처음부터 불신앙의 모습과 뒤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심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인데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거 빼앗기기 싫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다 내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똑같은 축복, 일반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보세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유리한 일이면 땡큐죠, 땡큐. 고맙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 내게 불리한 일임. 내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미련을 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기 싫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뼈아픈 일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갑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래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멘. 보세요. 순종은요, 일찍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딱 결단을 하고 오후쯤 내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결단이 딱 생겼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적미적하면 그 결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결단을 실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이다, 근심하고 우리처럼 근심하고 좋지 않은 일도 하고 옳지 않은 행동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힘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탁 정리하고 그 일을 딱 행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견딜 만하고 이길 만한 일을 먼저 주시고 그걸 감당하면 그 감당한 일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신앙의 요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브라함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방법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뼈아픈 일이고 미련이 많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미련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부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다가 물을 다 가지고 갔지만 이게 15리터 들어가는 물이에요. 15리터. 15리터 가지고 아껴먹어도 얼마나 아껴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광야길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기진맥진하여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왜요? 아들은 곱게 자란 아들 아닙니까? 자신은 여종 출신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참고 또 견디는 일이 강하다면 이 아들은 아주 곱디곱게 13년 자랐으니 물이 없으니까 곧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때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아멘. 소리 내어 우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들으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 오늘 하갈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물로 눈물로 간구하는 일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꿈과 비전입니다.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큰 기업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꿈과 비전, 일반 은총 속에 속하는 비전이죠.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이런 일반적인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주십시오.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은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어떤 것일까요? 에덴교회 비전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에덴교회의 꿈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리스탈로 쫙 모든 것을 닦아내고 엘리베이터를 쫙 놔가지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결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근심과 고통 앞에 눈물로 근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꿈과 비전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일반적인 비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는 똑같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은 뭐냐면은 의사가 되었다면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이게 비전인 거예요.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을 따라 에덴교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수천 명 모든 일을 한번 해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가정의 현장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그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충성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또 일어나는 것은 없지만 그 일을 위하여 천천히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정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 피하기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방해가 되는 불신앙의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과감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근심을 가졌을 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는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심의 이유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나머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갈도 지키시고 이스마엘도 지키시는데 자기가 이스마엘을 지키려 하고 자기가 하갈을 지키려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그 모든 환경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계산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요. 믿음의 계산법 외에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 개혁한 지가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년 쭉 남으신 분도 있고 한 70년 이상 남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생각해보면 반틀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샘물이 터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